네, 여러분들 6차 만민공동회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제가 여기 무대에 올라오는데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가 아니 문재인만 끌어내리면 다 석방될 텐데 왜 이딴 거 하냐고 가시더라고요. 아직도 이 교육이 안 되신 분이 있는데 자 오늘 이재호 홍준표가 주도하는 반문연대 국민통합연대 단체가 조선중앙동화 세계언론사에 일제히 광고를 했습니다. 저 이지호가 저기 저 목사님 집회의 집회 본부장인 거 아시죠? 그리고 이지호가 그 촛불 때 사기탄의 촛불 때 박근혜 퇴출 티켓 들고 다닌 거 아시죠? 자 이지호가 문재인 끌어내리면은 박 대통령이 석방됩니까? 더 악랄하게 감옥에 가둘게 뻔한 거 아니에요? 자기들이 배신대로 놓고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박 대통령 오히려 더 짓밟지 않겠습니까? 전혀 다릅니다. 문재인 끌어내리는 것과 박 대통령 석방 탄핵 무효는 전혀 다릅니다. 교육을 좀 더 많이 시켜주세요. 뭐 저 아주머니가 뭐 악의적인 생각으로 있겠어요? 저 목사님한테 속아서 그런 거지. 이번 주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시작됐습니다. 미국에. 그거 보면요. 박 대통령 탄핵이 얼마나 잘못됐는지가 다 나와요.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하원에서 가결이 됐는데 지금 거의 4개월째 청문회를 해서 조사를 다 마치고 하원에서 가결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게 상원에 넘어가잖아요. 상원에서 또 최소한 3, 4개월 더 조사를 해가지고 상원에서 결정이 나는데 청문회와 조사를 마치고 하원에서 탄핵을 표결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요 탄핵 가결부터 하고 청문회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12월 9일 탄핵 가결되고 12월 뭐 12일, 13일, 14일 청문회를 쭉 하는 거예요. 조사를 안 하고 투표부터 하고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?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 남용하고 의회 방해 두 가지로 탄핵이 가결됐는데 자 우리 탄규국 때부터 김평우 변호사가 맨날 떠든 거 있죠. 섞어찌개 그 위법이라고 탄핵 사유마다 다 개별 투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. 미국에 이번에 하원에서 두 개의 탄핵 사유 두 번 투표했습니다. 두 번.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저 김무성이 이런 애들조차도 박 대통령은 탄핵시키고 싶었지만 그때조차도 돈이 문제가 된 것은 K재단, 미르재단의 공적으로 된 출연금이지 박 대통령 개인으로 10원 한 장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때도 다 입증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탄핵을 시키고 싶은데 탄핵시키려면은 뇌물죄가 들어가야 되는데 뇌물죄를 만약에 단독으로 딱 올려놓고 야 투표해봐 김무성이 같은 애들도 뇌물죄에 나가는 탄핵 가결을 못했던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이상한 무슨 직권남용 무슨 세월호 뭐 방치 싸그리 섞어찌개 해가지고 뇌물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섞어찌개 투표 들어간 거 아닙니까? 만약에 쪼개서 투표 들어갔으면요 뇌물죄는 절대 가결 불가를 했던 상황입니다. 그게 잘못됐다는 게 이번 트럼프 대통령 탄핵 때도 다 입증이 된 거죠. 자 이제 탄핵 무효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진행될 때요 잘 보면 돼요. 미국에서 진행되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의 박 대통령 탄핵이 얼마나 거짓말도 조작이었는지가 하나하나 다 드러납니다. 근데 그건 그럴테도록 하고 참 이 만민공동회 6차를 지금 하면서 제가 원래 목표했던 게 아직까지 지금 시행이 못 됐습니다. 지금 박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들이 도는데 박 대통령 석방 되는 걸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. 이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티켓 한 100개예요. 박 대통령이 사진 티켓이 100개인데 지난번 이석기 김정은 종일대들 이석기 석방 집회할 때 들어올 때 티켓 최소한 제가 볼 때 1000개 넘었습니다. 이석기 같은 간첩을 석방시키겠다고 티켓 1000개를 들고 제가 볼 때 최소한 2000명 이상이
강화정권 했는데 제가 본 것만 두 번. 그리고 제가 못 봤을 때 또 해서 청와대까지 세 번. 최소한 세 번을 이석기 사진 천 개를 들고 2천 명 이상이 석방을 외치고 다닌 게 김정일 종교들인데 간첩도 아니고 뇌물도 안 받았고 나라를 살린 대통령을 우리가 석방을 시키기 위해서 언제 한번 우리가 광화문을 덮어왔습니까? 다 같이 모여서 태극기 집회 전체가 다 모여서 박 대통령 석방 함께 외치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그거 단 한 번도 안 된 거예요. 그게 안 됐는데 석방을 바란다?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은 일단 국본하고 우리공화당에 제안을 해서 박 대통령 석방 비상대책위를 빨리 만들자. 박 대통령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석방 집회도 기획하고 형집행정지 릴레이도 신청을 하고 황교안이도 잡으러 가고 문재인도 잡으러 가고 그렇게 하자. 그 논의를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 어쨌든 저기 국본하고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대표는 한번 해보자는 답을 했어요. 근데 될지 모르겠어요. 솔직히 지금까지 하겠다 해서 된 지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맞겠죠? 그래서 2시 반에 여기 홍문종 대표가 오신다는데 좀 공화당하고 다 합쳐가지고 박 대통령 사진 들고 광화문 한번 덮어보자고 그렇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여러분들. 네, 이제 만민공동의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.